S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14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동시에 공장 용지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LG화학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LG화학은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2조 6천억 원을 들여 나프타 분해시설 등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발표한 설비 신증설 규모는 14조 5천억 원, 1,6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원료의 다원화라든지 석유화학 지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우리 업계와 또 정부와 또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또 반면 기업들의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공장 용지와 공업 용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시설 가동은 물론 신규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에 추가 투자 예정이나 부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각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 폐쇄처리 시설 증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수소에너지기술센터와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삼동지구라고 새로 지금 산업화 캠퍼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좀 R&D 산업도 들어가야 됩니다. 걱정하십시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여수 이전과 대체 녹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에 들어서는 중국 기업 투자의 알루미늄 공장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광양관광 경제자유구역 측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제련, 정련 공정이 없는 판재와 호일 공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에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발생 등 야기될 환경오염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세풍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람사르 습지 도시 선정이 1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참여한 모바일과 현장 투표 결과 지난 10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뒤를 이어 서남사 세계유산 등재와 초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등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쾌한 박치기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60, 70년대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고흥군이 지역 출신 김일 선수의 재조명을 위해 거금도에 있는 김일 기념체육관 주변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난에 찌들어 힘들었던 60, 70년대 주특기인 박치기로 사각의 링을 주름잡았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흑백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프로레슬링 한일전이 인기의 절정이던 시절 김일 선수는 전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고향인 고흥군 금산면. 지난 2012년에 건립된 김일 기념체육관은 연간 10만 명이 꾸준히 찾고 있고 2016년에 추모 10주기 프로레슬링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고인이 이룬 명성에 비해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최근 김일 기념사업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재조명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김일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레슬링 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지역을 알리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념 사업이 될 수 있는 레슬링 대회나 모두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유품을 전시해서 관광객들이 고흥군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김일체육관 주변에 추모 조각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추모공원 조성과 그리고 주차장 정비, 그리고 전시관 확충 등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국위선양에도 한몫을 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세대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3,89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3,895만 원으로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월을 맞아 관계당국의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와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2월에 고속도로 사고와 사망자가 크게 늘었고 특히 출근 시간과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사망자가 집중됐으며 졸음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한 운송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보험금마저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버스운송업체. 이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100여 명은 수년째 임금 체납을 겪어왔습니다. 임금에서 원천징수된 사대보험마저 체납되기 시작하자 운전사들은 지난 10월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회사가 광양시에 요청했던 정리 예산 추경 9억 8천만 원이 2억 4천만 원만 통과되자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들은 회사가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며 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장님하고 회사 전무님께서 저희 노조 지부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순간 회사가 문 닫게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회사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냐 해서 갑자기 사무용 의자를 들어서. 또 광양시가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7개월째 체납됐다며 횡령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9억 8천 원 올렸는데 그 돈이 나와야 사대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썼다라는 얘기요. 저희 급여에서는 다 공제를 해 갔습니다. 광양교통은 시의 보조금이 부족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현재 광양교통은 3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승객 감소로 적자를 보는 노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은 이용객들의 반발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탈 권리를 위해서라도 광양시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회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행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교통이 친인척들로 구성된 가족경영회사이며 노조 측이 구내식당의 편법 운영 등 경영상의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한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원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영 진단 영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간 보고로 이제 최종 보고가 아직 남았어요. 한편 경찰은 시가 지원한 보험금의 행방과 폭행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노조가 제기한 운영상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지난 1일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수 돌산 무인 테레 화재가 전기 합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수소방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불이 시작된 객실 현관문 주변에서 끊어진 전기선을 발견했습니다. 또 국과수는 숨진 남녀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수거한 잔해물 등을 토대로 추가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뜯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사기범 부탁을 받고 윤 전 시장이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에도 관여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 이곳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뒤 8개월 동안 근무했던 28살 조모 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종료와 동시에 이제 10월 말일부로 이제 종료가 돼서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조 씨는 지난 12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용의자 49살 김모 여인의 아들입니다. 김 씨의 딸도 광주 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재임 시절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두 자녀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보이스피싱 사기용의자 김모 여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이 같은 채용 의혹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보이스피싱으로 억대의 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송금하고 취업 청탁까지 해줬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윤 전 시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 8월까지도 사기용의자 김 씨를 권양숙 여사라고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취업 청탁까지 해주면서도 김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건데 이 같은 윤 전 시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에게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가 교통량 분산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태 백야 구간은 여수 고흥간 16 연도교 건설 사업에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호감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자체 229곳을 대상으로 관광정보와 트래블지수를 평가한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기초지자체로는 여수시가 지역호감도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광양시는 축제 부문 중 봄축제 최우수의 영예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소비자체험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름 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광역시도 부문 종합 만족도 2위를 차지했고 기초단체로는 순천시가 종합 만족도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이 2018 강소농 대전에서 석류와 전통 장류 제품으로 부문별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석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출근길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전남과 경남 곳곳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의 빗줄기는 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남부지방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대구와 사천, 김해공항에는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오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중에는 비가 모두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됐던 황사는 대부분 중국 북동지방과 북한 쪽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구름 뒤편으로 아주 약한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서 만약 들어온다면 서해안 일부 지방에만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칼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 서해안 지방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9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